이런 가운데 NC소프트가 3분기에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오후에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식품업계에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우선 NC소프트가 오전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NC소프트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5,852억 원, 영업이익은 2,17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매출은 47.1%, 영업이익은 69%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모바일 게임 매출이 3,896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리니지 모바일의 매출이 2,352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53% 늘었습니다. 반면 리니지2 모바일의 매출은 1,445억 원으로 지난 2분기에 73%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뭐 오늘 실적 발표할 곳 중에 또 중요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고 있는 아시아나항공도 실적 발표 예정이 있죠. 네, 오늘 오후 5시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 3분기 1,00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낼 걸로 추정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분기 여객 운송 대신 화물 운송을 늘리면서 영업이익 1,151억 원의 흑자를 냈는데요. 이번 3분기엔 화물 운임이 줄고 다른 항공사들의 화물 공급량이 늘면서 적자로 돌아설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선 빙그레가 조금 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3분기 매출 2,757억, 영업이익 2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보다 4.3%, 영업이익은 2.2%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에 삼성화재와 오뚜기, 롯데제과 등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